차라리 전속 났으니까 3억 5천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네. 3억 5천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주냐 이거지. 현대랑 삼성이랑 사고가 났어요. 어. 근데 에보가 삼성이고 아바타가 현대라고 쳐요. 어. 근데 현대에서 이게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어. 여기 자차 차량가액 금액이 1억이 돼 있으면 1억만 주려고 하겠죠. 근데 그 1억도 그 1억도 다 못 받는 거죠. 옵션과 높은 차들은 그냥 싹 다 보내고 8천만 원에 RS5도 무사고 차량 사올 수 있으면 저도 지금 가갖고 한 10대 사다가 팔았죠. 최근에 난 사고 중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이 사고가 있었잖아요. 우락한 에보 스파이더 차량이 아파트에서 나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쭉 진입하고 있는데 서서히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반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. 이게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. 뭐 아반떼 차량이 무보험이네, 뭐 차주가 뭐 으땠네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 차주분이 직접 해명을 했죠. 무보험 차량 아니고 서로 다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그래서 지금 해결 중이다. 이제 무보험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만일에 무보험이었다면 어떻게 될까? 그 아반떼 차주가 몸으로 때워야 된다. 깜빵을 가네. 뭐 월급을 차압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네. 뭐 이런 것들인데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고 대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상해줄 만한 보험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만일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너무나 돈이 많이 나와서 그 아반떼 차주분이 뭐 3억 4억씩 하는 그거를 전손 처리해줄 때 들어갈 만한 돈을 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누워버리면 중요한 거는 에보 스파이더 차주죠.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손해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.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서 하나 들어야 될 게 바로 무보험차 상해. 저도 이거 사실은 무보험차 상해를 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항상 하거든요. 무보험차 상해를 해놔야 혹시 모를 상대편 차량에 보험이 없을 때 내가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내 보험사에서 상대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뭐 이런 식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어쨌든 저는 뭐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무보험차에 상해를 입었을 때조차도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들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. 근데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이 우락한 차주가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. 아반떼 차주가 만일에 그 차가 무보험이었으면 무보험차 상해 10억 넘은 거 안에서 나를 해줄 수 있는 거지. 그쵸.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. 네. 전손 처리 해야 돼. 네. 그러면 전손 가액은 뭐로 결정이 되는 거야? 근데 이거 무보험차 상해는 대인, 그 다음에 장례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. 위자료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다, 내 치료비가 따로 있고, 차 치료비가 따로 있잖아요. 차 치료비는 내가 들어오는 보험 가액만큼만 해준 다잖아. 그치? 맞아요. 몸이야 어차피 내가 다쳤으면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. 맞죠. 근데 차량 가액 예를 들면은 우락한 에버 스파이더가 뭐 원래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4억이다 라고 네, 3억 중반 정도 하니까 3억 중반 정도 네, 네. 라고 치자 네, 네. 근데 자기가 가입했을 때는 한 2억? 2억 중반 했을까? 2억 중반이면 2억 중반만큼 받는 거죠. 그럼 1억 손해본 거네 그 사람. 손해죠. 전선단은 손해야. 그러니까 옵션 많은 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손해. 아반떼가 대물을 20억 들어놨어. 그럼 갔다가 아무 차나 막 박아도 되잖아. 우리나라 20억 이상 되는 차 많이 안 굴러다니니까. 에보 우락한 스파이더잖아. 근데 그 차가 지금 전손을 났어. 네. 그럼 그 사람은 그 차를 만일에 3억 5천에 중고로 샀으면 우락한 차량은 가입 금액이 2억으로 해놔서 본인 보험에 차가 전손 났으니까 3억 5천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네. 그 3억 5천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주냐 이거지.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여기 자차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현대랑 삼성이랑 사고가 났어요. 근데 에보가 삼성이고 아반떼가 현대라고 쳐요. 근데 현대에서 이게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여기 자차 차량가액 금액이 1억이 돼 있어요. 에보 스파이더가 1억이 돼 있다고 치면? 예를 들어서 1억이 돼 있으면 1억만 주려고 하겠죠. 근데 그 1억도 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차량가액은 계속 떨어지잖아요. 보험 가입한 기간이 예를 들어 11개월이 됐으면 그 1억도 다 못 받는 거죠. 11개월만큼 떨어진 차량가액을 네, 제외하고 맞아요. 주는 거네. 맞아요. 그냥 전손 나면 무조건 손해네. 옵션 가고 높은 차들은 그래요. 근데 이제 보험사랑 쇼부를 치고 잔존물 매입 업체랑 여기 연결된 걸 통해가지고 잔존물 매입 업체에서 내가 이 차를 얼마에 떼갈 테니 보험사에서는 이만큼을 주고 여기서는 이만큼 받아가지고 나는 어쨌든 이 전손난 차를 파는 거잖아 잔존물 매입 업체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상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는 옵션과 높은 차들은 그냥 싹 다 보내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차량 가액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산정해 놓은 기준입니다.
보험사에서 기준 마련해놓은 그 차량 가액에 따라서 보험이 들어지는데, 반대로 얘기하면 이 차가 전손 났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면 RA 차량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대의 차량 가액이 잡혀있고 저는 그 가격으로 지금 보험 가입을 한 게 지금 160 얼마의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8천 얼마라는 건 뭐냐, 내가 이 차량을 전손 처리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, 최고의 금액이라는 얘기예요. 그 금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. 근데 아시겠지만 8천만 원에 RA 스파이도 무사고 차량 사올 수 있으면 저도 지금 가갖고 한 10대 사다가 팔았죠. 보통 차량 가액보다 더 높은 차량들이 많단 말이에요. 특히나 뭐 박스터 같은 거, 뭐 718 박스터 뭐 이런 차량들 보면 차량 가액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만일에 에보 스파이더 그 차주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한 총 차량 가액을 한 뭐 한 2억? 뭐 2억 5천? 요렇게 해놨다면 지금 에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 거라 하더라도 3억 한 중반은 간단 말이에요. 무사고일 경우에는. 그렇다면 약 1억 원 정도의 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R8이 자기 차량 손해가 이게 8,236이야. 내 차량은 사실 여기서 한 1억 원 더 한단 말이야. 뭐 적어도 9천까지는 더 할 수 있는데, 그쵸. 이 8,200이라는 이 금액은 나중에 전손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란 얘기야. 맞아요. 나는 전손 나서 8천 얼마 받고 R8 전손 시키면 나한테는 6,7천 거의 1억 가까이 손해인 거잖아요. 그쵸. 그럼 내가 내 차량 가격, 그러니까 뭐 중고가, 아 적어도 한 1억 5천까지는 그래도 보상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, 그러면은 내가 차량 가액을 더 올리고 싶은 경우니까 그게 다이렉트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건 설계사 끼고 차 실제 차값이 이 금액이니까 나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. 여기 인터뷰에 불가라고 돼 있잖아. 아, 여기 자차를 늘리고 싶은데 아까 8천 얼마에서 더 놀릴 수가 없구나. 네, 네. 자, R8을 몰고 밖에 있는데 어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 차를 들이박아서 전손 처리를 했어. 전손 처리를 했는데 8천 얼마밖에 안 나와 보험사에서. 그러면 제 손해가 너무나 이게 큰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다이렉트에서 설정되어진 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, 예를 들면은 뭐 우라칸 에보스파이더가 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3억 5천을 다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해서 제 차량 3억 5천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, 물론 당연히 보험비용 3억 5천에 맞춰져서 보험이 때려지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더 비싸겠죠. 하지만 나는 만일의 날 전손 처리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. 근데 진짜 골치 아픕니다. 여러분들 지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그 차량 가액 전부 다 들지 않거든요. 이게 또 그래요. 또 보험료 낼 때는 좀 싸게 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사람 또 심리야. 근데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을 다 받고 싶어. 이게 또 심리예요.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.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처음에 할인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고, 이제 표시된 건 1억 5천인데 새 차를 뭐 7천 8천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아, 저 그렇게 살 뻔한 적 있었어요. F가디 M5 웬 마지막에 진짜. 네, 맞아요. 두 대 남은 거. 7,200에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그거 전손 났으면 1억? 바로 8천 버는 거죠. 대신에 뭐 할증은 되겠지만. 할증은 되겠지만 8천만큼 할증은 안 되니까 당연하죠. 그건 돈 버는 거네. 근데 그렇죠. 되게 특수한 경우긴 하지. 그리고 그 차를 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또 보험료 올라가겠죠. 그치. 그 사람한테 피해 주면서 나만 8천 뭐 그건 뭐 여러분들도 지금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될 수 있으면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. 이것을 바탕으로 맨날 다이렉트로 그냥 작년에 있었던 거 갱신 이런 식으로만 가입을 했었는데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반대로 됐죠.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. 자, 좋아요,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무공자산이라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이건 중복 가입이 안 돼. 중복 보장이 안 돼서 차가 여러 대가 있어도 이거는 한 대만 가입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알파레다가 가입을 했어. 알파레 됐든 어디다 됐든. 그럼 8시리즈에는 안 넣어도 돼?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는 8시리즈는 보장 8시리즈 도어 된다는 얘기야? 네. 아, 그럼 무보험차 상해는 차에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주는 거구나. 내가 타는 어떤 차든 상관없이 하나만 해놓으면 다른 것도 괜찮다.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이거지. 네.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10억 해놓으면 다른 차 보험에는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. 나 무보험차 상해 그럼 이거 중복으로 돼 있을 텐데? 지금 8시리즈랑 알파리랑? 그럴 거야. 그럼 이거 꺼놔야겠네. 이거 없애야겠네. 하나는 네. 이거는.